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 볼 런너는 바로 이거 HGUC RX78 NT1 건담 NT1 RX를 보려고 합니다. 런너를 볼 생각이에요. 당분간은 런너 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니까요. 괜찮으시면 시청해 주시고요. 당분간은 좀 해보려고 해요. 박스를 먼저 볼게요. 박스 이때는 이런 재원 같은 것도 쓰여 있고 이러네요. RX78 NT1 18m 40톤 제네레이터 출력 1420kW. 1420kW면 흑표전차가 1500마력이거든요. 엔진이 1500마력. 이걸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한 1200 미만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네레이터 출력이 거의 비슷한 굉장하지 않습니까? 뭐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출력 자체보다 그 효율이겠죠. 뭐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출력이 낮아도 실제로 더 강할 수 있는 거니까. 이 시대에는 좀 모터나 뭐 이런 관절 구동하는 게 좀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면 1420이어도 뭐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. 뭐 빔 같은 병기도 있으니까. 뭐 설정도 있습니다. 건담 NT1은 NT1 RX는 RX78-2 파일럿인 아무로레이 소위의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뉴타입 전용기로서 지구 연방군에 재설계한 지구 연방군에서 재설계한 건담 타입 모빌 슈트이다. 이 기체는 지구상의 연방군 오거스트 기지에서 개발되어 나중에 오거스트계라고 불리우게 되는 기체 계통을 출발시켰으며 나중에 개발된 모빌 슈트에 다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제 와서 이 제품 런너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토크쇼 비슷하다. 토크쇼라고 하면 허들이 너무 높네요. 뭐 그냥 좀 잡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2004년 발매되었네요. 너무 오래된 제품인데 그래도 좀 재미있는 구석이 있는 제품이거든요. 왜냐면 이런 초밤 암호가 전부 재현되어 있습니다. 생긴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얼굴 부분은 좀 몰개성하다고 해야 하나? NT1 느낌은 좀 안 나요. 근데 이 투구 부분을 이렇게 사선으로 좀 이렇게 벌려놓은 이건 좀 특징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로보톤 NT1 출시되었었죠. 그리고 초밤 암호 버전도 혼앱 한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이 좀 프로포션을 잘 잡은 것 같긴 해요. 얼굴 디자인도 잘 살리고 있고. 근데 이 프라모델도 NT1에 한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0083이 굉장하더라고요. 0083 계열 제피란서스랑 사이사리스 로봇혼 출시 예정인 거 그거 사진 보면 정말 설정화를 그대로 살린 것 같이 그래서 좀 건프라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멋있는 방향성이 건프라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 재단해 놓은 느낌이면 그쪽은 뭔가 곡선 같은 게 손으로 빚어 만든 듯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? 그 손 그림 느낌이 많이 나는 거죠. 3D 모델보다는 그 옛날 셀 애니메이션 느낌? 그게 좀 조형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. 먼저 볼 것은 스티커. 빨간색 세모가 많이 있네요.
그리고 이런 마킹이 의외로 좀 충실하게 있는데, 재단되어 있는 모양은 전부 똑같은 모양으로 재단되어 있습니다. 직사각형 모양으로 대충 잘라놓은. 그리고 이게 그 악명 높은 건담 트리스탄에 들어있던 그 런너. 이거 한 장만 NT1에서 유용했더라고요. 비슷해 보이는 파츠들이 있는데, 그건 굳이 옛날스럽게 새로 만드는,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, 그 구식스럽게 새로 만들었고, 이것만 유용하고 있습니다. 좀 어이가 없죠? 저는 트리스탄을 먼저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, 거꾸로 NT1을 뒤늦게 만들어 보는 셈이에요. 로보톤 때문에 좀 자극을 받은 것도 있고, 그 트리스탄의 원본이 대체 어느 정도 퀄리티인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, 그래서 지금 만들어 보려는 생각도 있고, 뭐, 가장 주된 동기는 약간 개조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, 그것도 좀 하게 되면 좋겠죠. 뭐, 런너 뷰이긴 한데, 런너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,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의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것도 참고하실 분은 뭐 참고로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?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일단은 가조립할 거라서 스티커는 하나도 안쓸것 같아요. 눈 부분은 쓸 수도 있겠네요. 안 쓰면 너무 어색하니까. 그리고 이것이 그거. 초밤 암호. 런너 한 장으로 참 알뜰하게 잘 재현하고 있습니다. MG에 있는 해치 오픈 기믹 같은 건 없지만, 그게 없어도 충분히 느낌만 살면 괜찮으니까. 초밤 암호 이 결합하는 기믹은 조금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. 매뉴얼을 살짝 먼저 봤었는데, 어깨 부분에, NT1 어깨 보면, 이렇게, 뭐가 돌기처럼 나와 있고 뚫려 있거든요. 스포츠카 리어 이윙처럼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, 이 프론트 스커트 여기가 그냥 파츠 위에 얹어놓는 방식이라서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분명한 게 있어요. 다른 건좀 끼우는 조인트가 다 있는데, 좀 모호합니다. 나중에 보면 확실해지겠죠? 파란색 파츠. 발이나 발바닥이나, 그리고 NT1 사이드에 붙어 있는 그거. 이게 이렇게 있는데, 트리스탄에서는 이런 쪽 파츠들이 없었잖아요? 이것도 없었고,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든 거죠. 어째서 그랬을까요? 그냥 이거 써도 될것 같은데. 다음으로. 다음부터는 비닐을 미리 뜯어 놓을게요. 그게 더 낫겠네요. 흰색 런너입니다. B2인데, 빔 사벨이 이렇게 들었네. 빔사벨에, 빔사벨에 꽂는 구멍 자체는 있네요. 그러니까, 클리어 파츠로 된 날을 따로 구해서 꽂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. 이렇게 꽂으면. 되기는 되네요.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통짜 파츠가 있음에도. 머리 조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, 약간 짐처럼 보이는데? 이런 거 NT1의 어떤 특징이죠? NT1은 이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이게 발목까지 쭉 내려와 있으니까. 그래서 일견 보면 주인공 기체 같지는 않아요. MSV의 산물 같은 그런 인상만 주지,
이게 암호로가 타서 활약한다는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해야 하나? 설정으로는 암호로한테 보내려고 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 날렵하고 영웅적인 이런 뉘앙스가 좀 있으면 그럴듯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보면 별로 그런 주인공 같은 인상은 안 들어요. 세련되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뭔가 역경을 어떤 뚫고 나가는 이런 주인공 같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위험해지면 격파당할 것 같이 생겼어요. 딱 스펙만큼만 한다고 해야 하나? 퍼스트 건담은 스펙을 초월한 그 어떤 전과를 올릴 것처럼 생겼잖아요. 영웅처럼 생겼잖아요. 근데 얘는 좀 애니메이션에서도 실제로 그 산타 할아버지 풍선 터트린 거 말고는 활약이 없고 사이클롭스 대를 처치한 건 활약이 아닙니다.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. 오버킬이죠, 그건. 이런 파츠. 백팩이 흰색. 이 흰색이 좀 선명한 흰색이라서 좋네요.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약간 그거? 약간 유리 같은 느낌 드는 그 재질 있잖아요. 좀 밀도가 높다고 해야 하나? 칼 대면 쑥 들어가는 재질이 아니라 좀 단단한 그 플라스틱. 그 재질로 새하얀 색인데 이게 좀 솔벤트 크랙 같은 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색상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아요. 가조립해도 꽤 선명하고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NT1은 일단 가조립을 하고 여기에서 파츠 몇 개를 좀 유용해서 다른 걸 만드는데 사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해볼 생각이니까요. 기대를 해주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? 끝에 와서 가정법. 너무 좀 지저분한데 보기 좋게 마무리를 할게요. 그러면 NT1 가조립 후에 뭐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이.